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주에는 경제편에서 수요까지 전해드렸고, 오늘은 70페이지에 있는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배웠던 수요에 관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공급에 대한 것도 기본적인 조건은 같아요. 다만 이제 수요는 이제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로 움직인다는 것이 기본인데, 여기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해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공급의 개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이 공급이라는 것은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 이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생산자의 욕구이자 계획을 우리가 공급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이 개념의 기초에서 공급의 성격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유량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가 뭐가 명시가 되냐면 기간이 명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요게 기간이 명시가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수량의 크기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예.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장철이 돼서 배추가 만약에 시장에 공급이 됐을 때, 그쵸? 만약에 한 번에 판매한 게 배추를 갖다가 10만 포기를 판매했다 그러면 적은 양은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그죠? 예, 근데 그게 지난 한 5년에 걸쳐서 10만 포기가 판매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은 그거는 많은 양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더라. 자, 그런데 공급 차원에서는요,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주택 거래량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주택 공급량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재고 주택의 양. 여러분 시험에서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이세 개의 표현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재고 주택의 양이라는 거는 요거는 일정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할 수 있는 이건 절향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2023년 3월 현재 서울의 주택이 만약에 1,500만 채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 네, 그러면 요거는 재고 주택의 양, 즉 절향의 공급량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1,500만 채 중에서 작년에 거래됐던 양이 몇 채가 되느냐? 그러면 작년이라고 그러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는 그 양을 특정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되냐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된 주택 중에서 거래된 양은 가령 예를 들어서 5천 채였다. 예, 그래서 이 1,500만 채 중에서 5천 채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확인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택 거래량이라는 거는 유량 변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같은 논리로 신규 주택의 공급량이 있죠. 2023년 들어와서 새롭게 완공이 된 신축 주택의 양이 얼마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택 거래량과 신규 주택 공급량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재고 주택의 양은 절향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측면에서 유량과 절향을 우리가 분류를 할때 얘네를 남겨놓은 이유가 이거는 이제 공급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설명해 드린 것이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의 공급은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예, 이게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생산자가 이 상품을 갖다가 판매가 완료했다라면 틀리는 거죠. 말 그대로 판매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S건설에서는 2023년도 주택 공급 계획을 갖다가 수립했을 때 2023년도에 주택을 갖다가 만약에 5천 채를 갖다가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죠. 근데 2023년도 들어왔을 때 여전히 경기가 안 좋으면 본인들이 세웠던 계획보다도 훨씬 적은 양을 우리가 시장에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예상외로 경기가 괜찮으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우리가 공급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판매가 완료됐다라면 틀리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공급은 유효 공급을 지칭하더라. 그러니까 생산자가 판매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S건설이 이런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얘기는 2022년도에 주택을 한 뭐 3,500채 정도 공급한 실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계획을 갖다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의 개념도 똑같죠. 그러니까 수요할 때하고 이제 기본적인 배열은 같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은 공급량과 공급 곡선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거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공급 결정 요인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요. 이 공급 함수에 대한 거를 공급 결정 요인에 대한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하셔도 되더란 얘기죠. 우리가 시장에서의 공급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변수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변수 안에 가게 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정부의 규제, 시장 이자율 다양한 변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이라든가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해도 어디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공급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급량은 일종의 종속 변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독립 변수라고. 즉 얘네 하나하나가 변하면 공급량이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의의 가격에 대해서 공급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 것을 수치로 확인하는 것을 우리가 공급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 자체를 공급 결정 요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수요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변수들이 동시에 변하게 되면 이걸 하나의 그래프에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자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그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공급 결정 요인이 변하면요. 뭐가 변하냐면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변하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 공급량하고 여기 있는 요 가격에 대한 것만 놓고 따져보게 되면 그러면 가격이 변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만 공급량이 변하는 관계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예, 기초로 해서 구할 수 있는 게 공급 법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적인 예, 여러분들이 요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게 공급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공급 법칙은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라는 거. 예,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감소한다라고 틀리게 출제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공급 법칙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금액으로 해볼까요? 가격이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예, 이때는 공급량이 10개였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1,200원으로 이렇게 상승했을 때 예, 그러면 공급량이 12개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고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줄어드는 관계가 나타날 때 이때 두 개의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각각 발생했을 때 이때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겠죠. 근데 이 사이에도 많은 점들은 숨어져 있다는 얘기죠. 가격은 1,000원에서부터 1,200원까지 1,110원, 1,120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점들을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공급 곡선이고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갖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초가 돼서
균형의 이동에서 또는 탄력성에서도 활용이 되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형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우상향하는 기울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기울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여러분들에게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개별 공급 곡선하고 시장 공급 곡선이 있는데요. 똑같은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공급을 우리가 표현한 게 개별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자들의 공급에 대한 거를 다 합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개별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원래는 시장 참여자의 수가 무진장이게 많은데 경제학에서는 가정을 부여해서 시장의 공급자는 A하고 B 둘만 있다는 가정이에요. 그랬을 때 임의의 가격선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가정할 때요. 1,000원이라는 가격에서는 A는 두 개를 시장에 생산을 해요. 그러면 요거는 A의 개별 공급 곡선이 될 것이고요. 같은 1,000원에서 B는 세 개를 시장에 공급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B의 개별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러면 시장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개별 공급자가 시장에 공급한 양이 있죠. 요거를 다 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장 공급 곡선은 개별 공급 곡선을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구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가 두개 또는 세개 합하면 다섯 개가 되겠죠. 이거 전체를 나타난 게 시장 공급 곡선이다. 즉, 개별 공급의 수평적인 합계라는 것은 주어진 가격에서 이 양을 다 더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 공급 곡선이 개별 공급 곡선보다는 기울기가 좀 완만하게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밑에 공급 법칙이라고 명시가 돼 있죠. 가격과 공급량의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 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면 이제 공급량의 변화하고요. 공급의 변화라고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이해하신 분들은 여기도 정리가 쉽게 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표는 하셔야 돼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그래서 이거는 페이지 72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공급 결정 요인이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공급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는 거냐면 공급량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보시면은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기술 수준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생산 요소 가격 안에는요, 건축 원자재 가격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가 있고, 다양한 요소를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얘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급량이라는 것이. 그죠? 얘가 아까 종속 변수고 얘가 독립 변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우리는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시를 해 줘야 될까? 이 표현을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게 되면 이런 표현이란 얘기죠. 자, 시장 가격이 만약에 100원일 때 공급량이 10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다른 요인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이 150원으로 상승해요. 그러면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를 해요. 반대로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원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은 이렇게 줄어들겠죠.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지금은 여기 있는 공급량이 변했다는 얘기죠. 얘가 변했는데 뭐가 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이다. 가격이.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지금 공급 곡선 상에서의 변화를 표시할 수 있어요. 지금 공급 곡선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공급 곡선 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는 거는 이 점에서 이 점과 이 점으로 변화되는 거를 표시해 준 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걸 표시한 것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한 거? 공급량이 변한 거. 그죠? 명칭을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다라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구별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도 공급량은 변할 수 있다 없다. 얘네가 아닌 애들이 변해도 공급량은 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가격이 아닌 애에 대해서 공급량이 변한 것은 우리가 공급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이 변하고 가격이 아닌 애에 대해서도 공급량이 변해요. 그럼 형태도 다르게 나타나요. 얘는 공급 곡선의 이동이라는 거는 요렇게 가격이 100원이고 10개를 이렇게 요렇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공급량이 변하더란 얘기예요. 이 공급량이 요렇게 해서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5개로 줄어들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가격이 아닌 애들에 대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우리가 표시해 줘야 됐을 때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해 주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선을 새로 그린 거예요. 선을 이렇게 새로 그렸더니 자, 공급 곡선이 하나가 아니라 3개로 늘어났죠. 예, 그 얘기는 가격이 아닌 애들에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칭도 구별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한 거를 표시하는 거는 공급량의 변화. 가격이 아닌 애들에서 공급량이 변한 거는 공급의 변화라고 명칭을 표시해 주는 것이다. 즉,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것은 가격은 그대로이지만 가격이 아닌 애들에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는 시험상에서 인용을 자주 해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예. 자, 그래서 거기 이제 72페이지에 가면 공급량에 대한 변화. 근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우리가 여기 원래 풀로 쓰게 되면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그랬는데 실전에서는 점의 이동이라고 들어온 건한 번밖에 없어요. 그냥 동일한 공급 곡선에서의 이동 이렇게 해도 맞는 편이라는 것도 예,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건 가격인데 73페이지에 가시면 상단에 공급 변화 요인이라고 있어요. 걔들도 기억은 해 두셔야 돼요. 걔들은 왜 우리가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급 변화 요인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가격은 아니란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공급 변화 요인 중에 보게 되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과 감소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죠.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얘가 변화될 수 있어요. 공급에서는 일단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예. 그럴 때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죠? 그러면 공급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예. 그다음에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럼 얘도 공급을 줄어드린 요인이에요. 그럼 반대는 공급이 증가하겠죠. 예,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나고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또 다른 변수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이어서 배우게 되는 균형에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도 공급은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정부의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가 되면 예, 그러면 역시 얘도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건축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공급은 늘어나는 요건으로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자들이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우리가 할수 있더라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미래 가격 변화에 대한 미래죠. 이제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요. 예, 그러면 이제 공급은 감소하겠죠. 공급자들은 더 오른 다음에 파는 게 유리하니까. 대신에 반대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자들은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될 테니까 공급은 이렇게 늘어나는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여기 정도까지는 이제 공급 변화에 의해서 이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 있는 이제 공급 차원에서도 생산 면에서 대체재하고 보완재 관계가 성립은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잘 활용은 안 해요. 그냥 개념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은 수요하고 다르게 공급자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가 있는데 얘를 생산하든 얘를 생산하든 간에 들어가는 비용이 똑같아요. 비용이 같을 때는 얘가 만약에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수요자들은 가격이 비싼 애의 소비를 줄이고 다른 애의 소비를 늘리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 가격이 상승하면 얘에 대한 공급이 증가해요. 반대로 얘에 대한 공급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아니 같은 비용을 들여서 생산을 했는데 더 비싸게 팔수 있는 걸더 많이 생산하는 게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학에서는 예를 들어 안경하고 콘택트 렌즈 있죠. 예, 둘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을 보완해 주는 개념인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편리성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선호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시력과 관계없이 안경을 착용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이제 패션의 어떤 이제 소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그냥 시력이 안 좋은 사람도 안경을 찾기 시작하니까 안경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안경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렌즈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똑같은데 안경을 더 많이 찾게 되면 아니 공급자들은 안경이 더 많이 요구하니까 안경을 더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때가 가격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급적인 차원에서는 가격이 비싼 애 공급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하고는 반대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싶은 거는 수요 측면에서 대체재하고 보완재의 관계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면 수요하고 반대라는 것만 인식하셔도 되거든요. 예. 실전에서는 자주 활용 안 하니까 수요 측면에서의 대체재 보완재, 그 다음에 공급 측면에서의 대체재 보완재를 같이 묶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수요부터 확실하게 정리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정리하셔도 된다는 거. 예,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그 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하단에 부동산 공급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죠. 예, 부동산 공급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공간의 공급이면서도 위치의 공급이라고 할수 있죠.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부증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할때 상대적으로 공급할 때 걸리는 시간이 되게 길죠. 물리적인 공급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증가하기까지도 역시 시간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개별성에 의해서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겠죠. 예, 그래서 독점적인 공급이 되는 예, 그런 특성을 갖게 되더라. 그게 73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73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예, 교재상에서는 번호가 저 번호를 제가 임의로 따서 그런 거죠. 4번에 보게 되면 예, 부동산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특성에 의한 공급을 보시게 되면 예, 우리가 위치의 공급이자 또는 이 공간에 대한 예, 공급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부증성에 의해서 비탄력적인 예, 그런 공급이 될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예, 이게 독점적인 공급이 된다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토지는 위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치에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면은 부동산 공급자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이나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팔려고 내놓은 게 공급이라고 그랬을 때 부동산 학에서는 예,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사람도 있고 기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도 팔려고 내놓게 되면 역시 다 공급자에 포함이 되고요.
거기 7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지문 디귿을 보시면 부동산 공급량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비용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증가하지 무한정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공급자들은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양만큼 생산하는 게 아니고요. 생산량을 늘리면 당연히 생산비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그 생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공급을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 공급 곡선이 생산비 곡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심화 과정 쪽에서 생산비 곡선을 한번 그려서 정리를 해보는데 실전에서는 자주 활용은 안 돼요. 아, 근데 심화 과정이니까 해볼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토지에 대한 공급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예,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변해도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관계를 나타내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이고 기울기는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나겠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토지에 대한 경제적 공급이 있죠? 예, 이거는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용도 변경을 통한 용도적 공급의 증가는 예,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 활용을 해줘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 곡선은요,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격이 변하더라도요, 여기 있는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경제적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우상향해요. 이건 경제적 공급 곡선이고, 이건 물리적 공급 곡선이에요. 그래서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울기가 완만해지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물리적 양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용도만 바꿔서 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의 양은 100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임지로 쓰던 것 또는 농지로 쓰던 것에서 그죠? 우리가 택지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게 되면 만약에 택지에 대한 공급이 수요가 5가 늘어났으면 임지에서 3을 마이너스시키고 농지에서 2를 빼서 1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양의 한도 내에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뿐이지 물리적인 양의 변화는 없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토지의 물리적 공급하고 경제적 공급에 대한 거를 예, 우리가 정리를 해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건물도 단기에는 공급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좀 오래 경과를 하게 되면 건물도 공급을 늘리는 예,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인용을 해줄 때는요, 건물이라고 해서 따로 표현하진 않아요. 그죠? 다만 이제 부동산을 공급할 때 단기는 공급의 증가를 가져오기 어렵고 장기적으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공급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더라. 또는 신축을 통해서. 토지는 안 돼요. 토지는 물리적인 공급이라는 거, 신축이라는 개념이 없죠. 토지는 우리가 생산, 재생산할 수 있는 애가 아니지만 건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시 신축 또는 증축, 개축, 재축 이런 거를 우리가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명확하게 구별은 해주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했었던 이제 수요에 대한 거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공급에 대한 걸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정리해 주시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를 구별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요 변화 요인과 공급 변화 요인이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 그죠? 예, 하나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기 나름이에요. 이걸 만약에 공급 증가 요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반대로 얘네 반대가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고 공급이 감소하는 요인이잖아요. 그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서 두 가지에서 알수 있는 거는 얘네들은 무조건 양은 늘어나요. 그죠? 예. 가격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여부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요.
여기는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이 하락할 거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움직이는 양에 대한 크기는 동일하지만 가격의 움직임은 서로 반대로 간다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75페이지에 있는 균형의 결정과 이동이라는 파트에서 이제 배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싹 이렇게 적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75페이지에 있는 균형의 결정과 이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